마음이 몹시 지쳐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진흙탕 속에서 계속 시험합니까? 죄를 거역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네요.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영광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그 영광의 눈이 열리면은 오늘 가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표정, 그런 말씀, 그런 행동, 그런 생활했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주님의 영광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이나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것이요,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돈 많았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도대체 몇 년이나 그 존경이 갈 것입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그 건강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준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영광에 매달려가지고 매혹을 당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까지 떨어뜨린 것을 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취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멋진 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